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왔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책망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16장에 와서는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청중이 죄인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은 그 옆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을 꼭 제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16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1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인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이야기고 9절부터 13절은 그 이야기에 대한 주님께서 또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비유에 대한 설명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굉장히 그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스토리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내용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난해 구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언급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형이 내 아버지의 유업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형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그 유산을 분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시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소출이 넉넉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야 이제 내 영혼이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밤 그 영혼을 불러가면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재물에 관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읽으신 이 16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또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가지고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영원의 때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럴 때 과연 너는 어느 것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역시 16장에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굉장한 부자입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채무자들이 빚진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 이 두 사람은 먼저 온 두 사람이고 그 이후도 굉장히 많은 채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그 기름 100마리면은요, 이게 거의 뭐 몇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치면은요. 그 정도의 엄청난 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 부자의 업무를 이제 관리하는 자인데 집을 지키는 자 또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이 청지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청지기는 주로 그 집안의 종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종들을 관리하고 또 그 집에 있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 아브라함의 청지기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어느 정도로 신임을 얻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자식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임을 받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청지기였죠. 그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맡길 정도로 신임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도 그 주인이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을 맡긴 거죠. 관리하라고. 거의 이리 말하시피 한 거죠. 이 청지기를 오늘날 기업 문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가 있으면은 그 기업주가 있죠. 주인이 있어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주가 있고 그 기업주가 어떤 경우에는 경영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뭐 월급쟁이 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이지만은 그 주인은 아닌 거죠. 주인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종이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당장 그냥 쫓아내면 그만인데 굉장히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대우한 걸 보면은 그냥 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그 주인의 이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또 낭비했으면은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해본 거죠. 그러나 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아, 그동안 이제 네가 맡았던 모든 업무 또 그 장부 등을 결산해가지고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해라. 청지기 직분을 내놓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해고 통보를 한 거죠.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충격에 휩싸인 거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한 거예요. 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서 뭔가 이제 꾀를 낸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이 청지기는 아직까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는 받았지만은 자기가 정리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 자기가 관리하던 그런 채무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그 계약서를 놓고 그 계약서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50을 깎아준 거예요. 반을 깎아준 거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하면서 20%를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채무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으면은. 그런데 청지기는 모든 계약 과정부터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는 일이 곧 주인이 하는 일로 알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50%가 줄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고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잖아요. 뭐 횡령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데 일을 썼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돈을 날렸든지 하여튼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런 청지기였고 거기다가 문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계약 변경을 시켜서 50%씩 주인의 채무를 막 자기가 함부로 막 깎아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또 다른 말로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오늘날 같았으면은 뭐 해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전부다가 변상해야 되고 변상하지 못하면은 감옥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주인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을까라는 문제인데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제일 먼저는 이 자기가 관리하던 그 모든 주인의 재산이 자기 건 줄 알고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큰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 월급 받는 사장이 있죠. 그러면은 그가 사장으로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회사의 주인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말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전문 경영인이 자기가 오너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모든 가지고 있던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자기 재산처럼 막 쓴 거죠. 함부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주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걸 보고 주인이 보면서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지혜는요 꾀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저놈 정말로 이 대단한 놈이구나. 사기치는 그런 범죄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도둑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보석을 빼오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모든 보안 시스템을 다 뚫고 나가는 방법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석을 꺼내오는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지만은 그 범죄 현장을 보면서 야 저놈들 참 머리 좋다 난놈이다 저놈들도 야 저런 머리를 좋은 짓에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도 청지기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 참 대단한 놈이구나 저렇게 자기 살려고 저렇게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저놈 참 대단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일을 했겠지 뭐 그 이후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다시 고용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칭찬했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했던 그 행동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닌 거죠. 행동은 잘못됐어요. 했던 일은 무조건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살 길을 궁리하고 그 다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예요. 야 정말로 대단하구나. 저렇게 육신의 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는구나. 그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전쟁터에 비유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신과 또 세상의 정욕 또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수고를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뱀은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 두 가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과 깨닫자마자 이제는 자기의 나중 일을 위해서 빚을 만약에 탕감해 주었으면은 탕감받은 자가 나중에 그 청지기를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청지기가 누렸던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깎아주면서 은근슬쩍 예의하겠죠.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탕감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 청지기가 해고되었다는 얘기를 알면 어떡하겠어요. 뭐 밥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뭔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걸 다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야 저놈 참 대단한 놈이구나. 참 지혜로운 꾀가 보통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이 주인의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았습니까? 바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내가 무엇이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중병을 얻어가지고 또 그 병이 그냥 죽을 병인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선고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좌절과 함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과연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가.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식들까지도 돌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좀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건강이 악화가 와서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빨리 먼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아, 이건 내 게 아니었구나. 자, 그다음에 청지기가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의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건 뭐예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냥 헛되이 흘려버릴 그런 것들에게 너희 노력을 쏟지 말고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세월들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월 모든 것들이 이거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허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세월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담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바로 세월이잖아요. 세월을 낭비하는 건 거기에 일단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모두 누리고 있는 것들 네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 경종을 울린 거죠.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 것을 허비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과 그걸 달리는 거예요. 재물을 불의한 일에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사람을 사귄다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 이 땅에 주어진 재물,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런 시공간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재물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과 천국이라는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 내가 뭐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그걸로 뭐 주의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쓰였잖아요. 불의하게. 근데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 세상에서는 불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할 때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재물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는 세상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재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밤 내용은 불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에 그 재물을 충성되게 쓰는 자는 하나님의 큰 것, 천국 복음까지도 너희가 그것을 후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재물조차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너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유업도 줄 수가 없다. 그것도 너희는 감당치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또 같은 얘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재물조차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더 큰 것을 하늘의 유업을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 노릇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천국에 가서 진정한 네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었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가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라는 거죠. 육신의 때를 그냥 마냥 즐기면서 사용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세월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을 잘 관리해서 유익을 남겨야죠.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유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영혼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육신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허비되는 삶이라는 거죠.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권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인생은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낭비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지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세월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인생 그 세월 가운데 뭐도 포함이 됩니까? 재물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청지기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약에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언제 우리에게도 해고 통보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의 순간이겠죠. 그냥 청직이 직분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육신의 때의 마감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과연 너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자원이 되고 면류관과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알뜰하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